실제로 돈을 걸고 다른 사람들이랑 습관 지키기 내기를 한다면,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SNS 어플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면, 가까운 헬스장 3개를 묶어서 사용하지만 한 곳의 비용만 낸다면, 이 외에도 엄청난 어플이 3개나 더 있다면, 뉴스가 여러분다. 자, 오늘은 썸네일, 제목,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듯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세상에 이런 어플이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들만한 끝판왕 자기개발 어플 6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달라지실 여러분들 생각나서 너무나 설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 어플은 챌린저스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어플을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실제 돈을 걸어서 대결을 한 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돈을 잃고, 목표 달성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오는 말 그대로 챌린저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토어에 챌린저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무료 어플이에요. 진짜로 습관 만들기 최적화된 어플입니다. 이게 최적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뭐 악마의 앱이랄까요? 천사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에마라, 나는 평생 작심 3일로 살아왔다. 나를 이길 것 같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해요. 그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자선 앱스토어에 보면 무려 32,000개의 평가가 올라와 있는데 평점이 4.7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을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페이스북은 3.1점, 카카오톡은 3점, 네이버는 2.4점입니다. 자, 그나저나 먼저 물어본다는 게 좀 깜빡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신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어떤 대단한 계획, 어떤 신박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의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어플로 저랑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플의 UI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챌린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인기를 들어가보시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습관들이 가득가득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헬스장 가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보면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 3일 2주 동안 가야 되는 거고요. 후기가 무려 5,831개가 있고, 보시다시피 85% 이상 성공하시면 걸었던 돈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100% 이상 성공하시면 추가 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 앱의 장점 같은 경우에 할 일 세 가지 쓰기를 보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책 읽기를 하고 싶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을 누르시고 최저 금액이 만 원이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원하는 만큼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 원짜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진행 중인 챌린지가 나오게 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독 포기하게 되면 돈을 잃게 되고요. 완수를 하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보통 습관은 2주 정도는 해야 습관이 되는데 대부분의 챌린지가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게 인증하기를 눌러서 보게 되면 실시간 카메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 보시면 워터마크도 나와 있고요. 인증하는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속이기가 힘들어요. 즉, 실제로 해당 챌린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비공개 챌린지를 만들어서 친구를 초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에 의지가 강한 친구와 함께 챌린지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생겨서 좋고요. 의지가 약한 친구랑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좋아요. 왜냐? 그 친구 돈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서 인기 챌린지를 보게 되면 신년 계획에는 없는 것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동기부여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 하나씩 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챌린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내가 진행한 챌린지 개수나 달성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잘 사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자, 다음 두 번째 어플은 원색인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지만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어플들 있잖아요. 바로 SNS 같은 어플들. 이런 걸 실행했을 때 방해하는 어플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어플이니까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앱스토어에 원색을 검색하시고요. 무료 어플입니다. 총 238개의 평가 중에 4.8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추가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에 자동화, 그 다음 우측 상단 플러스, 여기서 앱을 검색해서 눌러주시고요. 앱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만 좀 쓰고 싶은 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완료. 하단에 즉시 실행을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 새로운 빈 자동화를 누르신 다음 동작 추가, 그 다음 여기서 원색을 검색하시고요. 활성화 1초 요거를 누르시고 이 앱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를 검색하십니다.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유튜브를 켜게 되면 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심호흡을 하래요. 에? 한참 걸립니다. 3초 지났죠? 3, 2, 1. 유튜브 안 열어볼래요? 아니면 유튜브로 계속 진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안 열어볼래요? 라고 누르면 유튜브가 켜지지 않고요. 다시 유튜브를 켜려고 하면은 답답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앱을 켰을 때 방해가 되고, 열어볼래요? 안 열어볼래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아, 그래, 나 습관 바꾸기로 했지, 나 이거 안 쓰기로 했지. 이 장점 같은 경우에 이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한번 읽어보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 실행이 매우 귀찮아져요. 그래서 자주 안 켜게 될 뿐더러 예방된 횟수와 아낀 시간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앱이에요. 습관처럼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습관처럼 쇼폰 보시는 분들 너무나 좋을 앱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정 어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기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어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어플은 포레스트인데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원색으로도 스마트폰 중독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 이 앱이 직방입니다. 이 앱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거 쓰면 스마트폰 중독자든 아니든 뭐 아무것도 못 써!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게임을 접목했기 때문에 겁나 재밌습니다. 저선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6,000원짜리 유료 어플이고요. 매달 결제해야 되는 구독형 방식도 아니고 한 번 결제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6,000원 투자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보는 스마트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준다면 솔직히 하루만 잘 써도 뽕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료 앱인데도 불구하고 앱스토어 기준 1.4만 개의 평가에 평점이 무려 4.7점이에요. 아, 솔직히 무료 앱들은 4.7점 받을 수가 있는데 유료 앱들은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 앱을 켜게 되면요. 그냥 나무가 하나 보이고 굉장히 단순한 UI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설정한 뒤에 하단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폰으로 다른 걸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갔더니 제한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뭐 다 잠겨 있습니다. 오마이갓. 그럼 제가 설정한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라고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누른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가시만 있는 나무가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나의 숲이란 게 있거든요. 보시면 나의 숲에 조금 전에 죽은 가시나무가 두 개 생겼어요. 요거! 나 요거 없애고 싶어. 삭제를 누르시면 60코인이 들어요. 자, 이 코인은 뭐냐? 그냥 이 나무를 계속 잘 심으면 조금씩 코인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요 코인으로 죽은 나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눌러보시면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나무들을 코인을 모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나의 숲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숲을 키우는 게임을 접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은근히 재밌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나의 숲을 잘 가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힘들게 모은 코인으로 아프리카에 실제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메뉴에서 실제 나무 심기를 들어가 보시면 참가비용이 2,500코인이거든요. 만약 2,500코인을 모아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업체 측에서 지정된 공간에 실제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심은 나무만 보더라도 무려 160만 그루가 넘었습니다.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친구를 누르게 되면요. 해당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집중 모드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주는 정말 대단한 어플입니다. 다음 어플은 다짐이라는 어플이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헬스장, 필라테스, PT, 수영 등등등 운동을 하기 전에 필수로 깔아야 되는 어플입니다. 일단 앱스토어에서 다짐을 검색하시면요. 무료 앱이에요. 3,300개의 평가가 있는데 평점은 무려 4.7점입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열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인 UI가 나오게 되고요. 운동시설을 누르면 주변 헬스장 가격 정보가 다 나와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트레이너를 눌러보잖아요. PT 가격 정보가 다 나옵니다. 사실 2021년 9월부터 운동시설 가격 공개 의무화가 이제 시행되었으나 보통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조금 더 깎아주는 이런 편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다짐 어플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최저가 보장이라 나와 있는데 현장 결제 할인 같은 거를 바로 잡고자 앱에서 등록하는 것보다 저렴하면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휴된 곳에서 현금가를 부르는 곳이 있더라도 현금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다 낮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해요. 이 앱이 진짜 좋은 게 바로 일일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출장을 갔거나 뭐 헬스장을 옮기고 싶을 때 미리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서비스고요. 마찬가지로 일일 가격이 다 나와 있고 뭐 할인된 가격들도 쭉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필라테스, PT, 심지어 태닝까지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너 검색해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맛보기 체험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맛보기 체험을 하시면 일반적인 PT 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에 PT를 먼저 받아보면서 헬스장 분위기나 시설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장 중요한 트레이너의 차질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바로 통합 회원권이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집 근처인데 여기서 한번 받아봐야겠다. 여기는 회사 앞에 있는 복싱장인데 복싱도 배우고 싶다. 골프! 나 골프도 좋아하는데 골프도 선택해야겠다. 골프를 담아가지고 이것도 3개월. 그 다음 장바구니를 보시면요. 총 금액이 얼마냐? 51만 5,750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3개월권 3가지 합치면 얼마냐면요. 1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8만 4,250원 할인이 돼서 전부 다 3개월권을 이용하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막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게 어차피 이렇게 3가지 막 등록해놓으면 분신술 사서 막 3명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3분의 1 정도만 방문할 거고 이런 서비스가 없었으면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이거는 아이디어의 승리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홀로에서 무려 7개월까지 무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제 메리트까지 있는 어플입니다. 다음 어플은 일기 앱이에요. 이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누구나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보안 쩌는 일기 앱이다. 자, 이게 애플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된 앱이에요. iOS 17.2.1이 되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업데이트를 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별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사진이라든지 운동한 것들, 음악 들은 것들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그럼 새로운 입력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건 카메라. 지금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음성인식인데요. 탭해서 안녕하세요, 음성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 반갑습니다. ML입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들을 수 있게 음성까지 할 수 있고 위치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요, 설정에서 쭉 내려보시면 일기 앱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일기 잠그기가 있어요. 기본 설정은 아니에요. 꼭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일기 쓰기 일정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 나는 언제 일기 쓰라고 좀 알림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세팅이 전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집중 모드인데요. 사실 이건 iOS 16에서 업데이트된 모드인데 아직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본인 직장인이거나 학생이거나 하는 분들은 무조건 써야 돼요. 이렇게 길게 눌러보시면 배경화면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거 그냥 누르시고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한 쌍의 배경화면을 설정.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집중 모드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는 겁니다. 요걸 눌러보면 뭐 방해금지 모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맨 아래 내려서 집중 모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고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눌러서 보시면 내가 이 업무 집중 모드일 때 연락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연락 받을 사람은 내가 한번 지정해 줄게. 예를 들면 카나다라 똥멍청이, 얘는 내가 업무 모드일 때도 전화가 온다면 알림을 받겠어. 통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앱도 알림을 추가로 오게 하는 앱만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전화라든지 메시지, 지메일 이런 것들만 설정해 놓으면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알림이 안 옵니다. 화면 사용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뭐 잠그하면 그래 나는 요걸로 할 거야. 사진은 중간에 홈 화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요렇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정 추가를 누르시면 내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 만든 거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업무라는 화면이 생기는데 이제 내가 업무를 할 때 그냥 배경 화면을 요런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짠! 아까 제가 설정한 앱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깔끔한 배경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끄고 싶다, 나 이제 업무가 끝났다, 그럼 다시 길게 누르신 다음에 기존 거로 돌아오시면 바로 배경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오늘 이렇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새해 다짐, 그리고 버리고 싶은 습관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자기개발 어플 6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모르겠거나 뭐 헷갈리는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야, 새 선물! 하면서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독서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꾸준히 운동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꾸준히 발전하려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갑진년 깝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정상의 쪽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는 중 바로 구독, 댓글, 또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